우리나라는 원래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였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계절이죠, 이계절. 아, 너 무슨 이불 덮은 것 같아.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날씨가? 미친 것 같아요. 이게 아 이게 정말 아니 어떻게 살아요? 약간 동남아 날씨 같지 않아요? 제가 진짜로 예전에는 우리가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더울 때 동남아를 가면 아 더 덥고 그래 동남아 갔다가 들어오면은 그게 아무리 7, 8월에 불볕더위라도 그래도 여기가 낫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동남아보다 서울이 더 더운 거야. 아, 요새는 그런 진짜로 것 같아요. 너무 요새 더워. 막 그런 거 살 그 전 세계 날씨 살펴보고 그러잖아요. 또 얼마 전에 이제 말레이시아 갔다 왔었는데 말레이시아 갔다가 쿠알라룸푸르에서 들어왔는데 와 이게 들어왔는데 더 더운 거야. 아, 그러니까 동남아를 갔다 왔는데 한국이 더 더우면 이거는 이제 뭐 기후가 이제 예전 기후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요새 동남아의 주요 그 국가들 그 수도들이나 이렇게 비교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서울이 계속 더 더워요. 대구가 그러니까. 더 덥고 여기보다 더 더운 데가 저기 무슨 막 이란 막 이런 데 뭐 사막 근처에 있는 막 이번에 지구 최고 기온 갱신했다던데. 거기서 그러니까 역대 그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몇 도래더라? 50몇 도라 그랬었는데. 우와. 예. 네, 하여튼 뭐 58도인가 59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관측 이래로 뭐 여름 최고 지구 기록이래요, 그게. 우와.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이 지구 터지는 거 아니야? 막 다들 막 그러니까. 댓글에 이게 좀 심하죠 요새. 아, 엄청 심해요. 이게 뭐 어떻게 살지를 못하겠어요 진짜 요새는. 아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진짜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 네네네. 아 그리고 그 저는 저 뭐냐 예전에는 잘 못 보던 구름들을 봐요. 요즘에 저군형 구름이라고 하죠. 위로 쌓이는 구름들. 네네. 저군. 네. 네 그렇죠. 저군형 구름들이 네. 왜 아, 좀 이렇게 미세먼지가 좀 적고 이런 날 나가 보면 하늘 파랗게 이렇게 딱 있는데. 구름들이 이렇게 옆으로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네. 위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구름들이 많이 보여요. 그게 장마 올 때 이렇게 확 올라왔을 때 그게 한번 내려오잖아요. 네. 근데 비는 안 오고 이것만 계속 쌓이고 찝찝함이 계속 이제 지속되는 그런 날씨가. 그렇죠. 좀 무슨 한증막 같은 그런 느낌이라. 에어컨 없으면 못 살 것 버티기. 아 그렇죠. 네. 이제는 진짜 에어컨 없으면 못 살아요. 뭐 네.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열대야의 기준이 그거더라고요.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지 않는 게 열대야인데. 그 초열대야가 최저 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초열대야인데 초열대야가 2010몇 년도부터 처음으로 생겼거든요. 그렇구나. 요새는 계속 초열대야 상황이니까. 그렇죠. 많이 올라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후 자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구 전체적으로. 이럴 때 진짜 짜증 조심하셔야 돼요. 짜증. 화가 확 올라오는 맞아요. 경우가 있으니까. 네. 뭐 여러분들 뭐 다들 어떻게 여름 다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시겠지만 예전 같지 않으니까 진짜 관리 케어 네, 잘 하셔야 네. 되고 그리고 우리 또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열악한 환경에 사는 뭐 자취생 여러분들 독거노인들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열심히 일하셔서 일단 에어컨은 꼭 장만을 좀 하셔가지고 이 건강을 위해서 네. 예전에는 그냥 뭔가 그게 하나의 어떤 뭔가 옵셔널한 복지 같은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그냥 생활 필수품인 것 같아요.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얘기가 옛날에는 좋은 얘기였는데 지금은 제습기 필요하고 가습기 필요하고 에어컨 필요하고 히터 필요하다. 맞아요. 이 얘기인 거죠. 네,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깜깜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열심히 힘내서 네, 여름 네, 잘 버텨내는 걸로. 자 오늘은 팬더 어쿠스틱 기타 PM4CE 어디터링 리미티드 모델 같이 리뷰해볼 건데요. 다음 시간까지 2시간 연속으로 팬더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PM2E 팔러 올 마호가니 모델이고요. 정가 1236,000원, 할인가 989,000원.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요 PM 시리즈 끝나고 나면은 그 예전에 왕남이랑 말리부 이런 애들 했었던 그 헤드가 스트라토 캐스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호불호 엄청나게 많이 갈리는 그 라인들도 대기 중이니까 팬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파라마운트 시리즈가 나오면서 그래도 팬더가 들었던 중평이 대중들의 니즈에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일반적인 어쿠스틱 기타도 잘 만들 수 있음을 이상한 것만 만들려고 하지 않았음을 증명을 했다. 이런 중평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약간 자신감을 얻었는지 다시 또 조금씩 조금씩 슬금슬금 옛날 버릇 나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다소 불안합니다. PM4C 오디터리움 리미티드 모델은 할인가 989,000원,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고요. 전장 104cm, 두께 108mm, 9플랫 디플로 75mm, 오디터리움 쉐입에 솔리드 시트가스 플러스 탑, 솔리드 마호가니 바디에 마호가니 미디엄 C쉐입 내, 그리고 지판이 오방콜이에요. 이게 좀 특이하죠. 진짜 특이해요. 네, 오방콜 지판은 로즈가 거의, 안 쓰죠. 네, 근데 로즈도 말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뭐 베이크드 메이플부터 시작해서 그쵸. 뭐 포페로 지판 가장 많이 요새 대체 연목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오방콜 지판은 거의 보기가 힘든데 오방콜이 올라가 있어요. 너트 너비 43mm 본넛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400mm, 20프렛에 스케일 길이 643mm. 네, 픽업은 펜더 앤 피시맨 디자인드 PM 프리앰프입니다. 약간 그 우리 예전부터 뭐 얘기했지만 다소 특정 브랜드를 떠올리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방콜 브릿지 역시 오방콜로 사용이 되어 있고요. 바디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된 모델입니다. 자, 스펙은 여기까지.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가 상당히 가벼운 편인데 두사 2.00. 아,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네 대 다 이기면 좋겠다. 좋지 그럼. 엄청 자, 가볍네. 이야, 일단 두 배는 면했고요. 아깝다. 1.88. 아우.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퍼펙을 하면 제가 퍼펙을 하면 정말 사람들 생각하는 게 어쩜 이렇게 2년 내내 변하질 않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 그렇죠. 사람이 말이에요. 점점 그렇죠. 다운그레이드고 치졸해지기만 그러니까. 하고요. 옹졸해지고 있어 네, 지금. 옹졸해지고 네. 네, 스트로크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팬더가 항상 접근을 독특하게 하다가 파라마운트 시리즈를 내면서 좀 대중적인 사운드에 접근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 범주 안에 있는 사운드 같아요. 괜찮습니다. 무난해. 좋네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오방콜 뭐 안 이상하네 전혀. 네. 자, 그럼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뒤로 비슷하죠, 그냥 네. 그 스트로크랑. 네. 이렇게 샤크 뿌려져 있는 그런 질감이 돋보이는 일반적인 밝은 어쿠스틱 사운드입니다. 좋습니다.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높세다. 네. 출력이 소리 좋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약간 쨍하네요. 네, 약간 쨍한 소리가 그 있어요. 중음역 때도 그 크런치한 사운드 있잖아요. 네. 약간 그 바삭바삭한 네. 그런 사운드. 그런 정체성이 그 있습니다. 팬더의 일렉에서 약간 들을 수 있는 네네네네네. 그런 사운드가 살짝 들어가 있지 않나. 그건 좋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미들 대역에 그 크런치한 그런 사운드가 일렉 기타를 연상시키는 사운드 거기 정체성이 거기 있고 하이 대역의 한쪽 굉장히 쨍한 하나의 그런 포인트가 있는 네, 독특한 어떤 사운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입니다.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소나기 내린다 들려드립니다. 소나기 내린다. 네, 찝찝하고 꿉꿉하게. 예. 아, 선곡. 듣고 오겠습니다. 뿅. 저기 소나기 내린다 이렇게 너무 쉽게 막 흘려서 썼는데 소나기 내 거다 붙였었더니 이렇게 썼대. 소나기는 완전 귀엽네요. 네. 소나기 내 거다. 잘 듣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불안했었거든요 사실. 네. 네. 근데 그냥 사실 저는 팬더에서 헤드가 이렇게 생긴 기타들을 많이 안 불안해요 이제는. 네, 그렇죠. 근데 검증이 많이 됐죠. 그렇죠. 헤드를 이제 스트라토캐스터 헤드 나오면 달고 나오면 이제, 네. 그때부터는 조금 뭔가 그때부터는 사실 저는 불안함도 아니고 진짜 저 마음 깊은 곳에서 빡침이 올라 딥빡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 물론 농담입니다만 뭐 농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농담이야. 네, 이게 파라마운트로 오면서 팬더가 되게 대중적인 감성으로 사운드 메이킹을 할 수 있음을 얼마든지 증명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또 약간 기조를 또 이상하게 좀 틀까봐 걱정을 했으나 다행히 괜찮습니다. 그렇게 네, 많이 틀지 않은 걸로 그 기존에 우리가 파라마운트를 보고 만족했던 그때 그 시절 감성 그대로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바로 명호씨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팬더의 팬덤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팬더의 팬덤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옛날 같은 짓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좋아요. 예,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딱 좋아요. 네. 이렇게 좀 과거의 영광을 이상한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격도 이 정도면 뭐 괜찮고요. 네, 할인가 98만 네. 9천 원. 올 저거죠? 올솔. 올솔. 네, 올솔이죠. 맞습니다. 네, 점수 몇 되면? 88, 네, 네. 88. 뭐, 네, 딱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충분히 무난하게 이 이렇게 같이 88이 나오는 경우는 네. 콜트 네. 또는 야마 네. 이런 거 나올 때 거의 똑같이 나오죠. 그쵸, 근데 88, 지금 네. 같이 나왔잖아요. 네.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88 혹은 뭐 좀 괜찮다 싶으면 8585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죠. 네. 88이면 어쨌든 둘 다 뭔가 막 대단히 감명받진 않았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딱히 뭔가 깔 거 없는 네, 네. 딱 그 정도 느낌. 네, 오늘 포시가 그 정도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E 팔러 모델 올마오가니 요것도 조금 좀 기대가 되는 게 어쨌든 스펙 자체가 요거보다 다소 더 독특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 감성을 어떻게 뽑아냈을지 대중적인 감성에서 맞췄을지 아니면 좀 딥하게 들어갔을지 일단 헤드만 안 바뀌면 좋겠어요. 네. 헤드는 다행이에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마호가니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